때는 1945년 5월 8일 동부와 서부 전선에서 몰아치는 연합국의 합동 공격 속에 결국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며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일이 패배하기 세 달 전인 1945년 2월에 연합국은 얄타회담에서 전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논의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회담에서 연합국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독일을 4개의 점령구역으로 분할하고 베를린 또한 별도로 4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점령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었죠. 결국 패전 이후 독일은 이러한 회담의 결과에 맞춰 비무장화되어 4개의 구역으로 분할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념적으로 상반된 소련과 서방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은 1949년에 서방 진영 3개의 구역이 독일 연방공화국인 서독으로 통합되었고 소련이 점령하던 구역은 독일 민주공화국인 동독으로서 별도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수십 년간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1945년에 무조건 항복을 외치며 패배를 인정한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 분할되지 않았고 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도리어 분할당하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일까요? 1941년 4월 모스크바에서 중립조약을 맺으며 서로의 영토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각자의 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약 4년 동안 양국은 상호 불가침을 계속해서 준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전쟁의 흐름이 연합국 측이 유리하게 흘러감에 따라 양국의 이해관계도 서서히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1945년 초 나치 독일의 패배가 임박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영국, 소련 등 주요 연합국이 전후 처리와 이후의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얄타회담에서 영국과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쟁 참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탈린은 참전의 대가로서 사할린섬과 쿠릴열도 등 극동지역의 영토 획득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연합국 간 합의가 이루어져 소련은 본격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후 1945년 5월에 독일이 패망하고 그로부터 세 달 뒤인 8월 8일 소련은 일본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본격적으로 일본을 향한 진격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와 사할린섬, 쿠릴열도 등 일본이 지배중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침공이 이어졌고 소련군의 화력 앞에 일본군은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홋카이도 침공까지 계획하고 있었죠. 한편 몇 달 전 벌어졌던 미국의 도쿄 대공습과 소련의 침공 직전 벌어진 두 차례의 원자폭탄 투하는 일본 본토에 괴멸적인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두 초강대국의 무차별적인 공세 속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일본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결국 더 큰 침략과 피해를 맞이하기 전에 두 손 두 발 들며 무조건 항복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으로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일본은 그간 질질 끌어오던 전쟁을 마무리짓기 위해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련군은 청진 상륙 작전으로 한반도 북부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이었고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과는 상관없이 소련군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일본의 항복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원산에 도달하였고 8월 24일엔 평양까지 진격하며 지속적인 남하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소련의 만주 침공이 시작되고 있던 시기 미국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한반도까지 밀고 내려와 점령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8월 10일 당시 36살이던 동갑내기 미군 장교 2명에게 소련이 완전히 밀고 내려오기 전에 미군이 주둔할 점령지역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갑작스러운 당국의 명령 속에 이 2명의 장교는 지도를 펼쳐보며 졸속으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한반도 분할 기준을 38선으로 정한 것은 38선 자체가 한반도를 대략적으로 절반으로 나누는 기준이기도 했고 이 기준으로 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을 미국의 관리하에 둘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은 이미 전쟁으로 막대한 국력 소모를 야기하기도 했고 이 시기 유일한 핵보유국이었던 미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분할 제안에 빠르게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8월 24일에 평양까지 장악한 소련은 더 이상 38선 이남으로의 남하를 진행하지 않았죠. 이후 9월이 되어 미군도 한반도 남쪽으로 군대를 파견했고 이렇게 양국의 한반도 분할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약 80년 동안 이어진 한반도 분단의 그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패전국인 일본은 왜 연합국들에게 분할당하지 않았냐는 부분입니다. 같은 패전국인 독일이 연합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에 갈갈이 찢겨져 사분을 당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분할 없이 본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일본의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일본은 독일과 다르게 분할당하는 신세를 간신히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두 국가가 다른 결말을 맞이한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일본과 달리 독일의 경우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다는 점에서 연합국들 모두 굉장히 극단적인 처벌을 내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에게 나름 강력한 처벌이라 생각되었던 베르사유 조약은 결과적으로 독일의 재부상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국력을 회복한 독일의 피해의식 속에 더 큰 전쟁의 화마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패는 기존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막대한 인명 손실과 국력 소모를 겪은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유럽 연합국들은 독일이 다시는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도록 강력한 통제와 처벌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연합국의 분할 점령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분할은 공식적인 의제로 논의되어 결국 종전 이후 4개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된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죠.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물론 전쟁 당시 미국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소련, 중화민국, 영국 등의 연합국과 함께 분할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을 어떻게 분할할지 고민했던 초기 계획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이후 대폭 수정되어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아시아의 섬나라로서 일본의 상황이 독일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설킨 유럽과는 달리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거의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도쿄 대공습과 원자폭탄 투하 등 전쟁의 막바지까지 일본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대부분 미국이었습니다. 소련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일본의 점령지에 밀고 들어와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기도 했고, 또한 소련은 2차 대전 내내 일본과의 중립조약 덕분에 거의 상호 간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 손실을 야기한 독일에 비해서 별다른 두려움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일본 침공 직전 미국이 선보인 신무기, 원자폭탄은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결국 당시 스탈린은 본토 분할 점령 대신 사할린섬과 쿠릴 열도를 획득한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중화민국은 애초에 얄타나 포츠담 회담 같은 주요 결정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차 국공대전과 더불어 중일전쟁 때문에 일본 점령에 기여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폐색이 짙어진 상황 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 갈등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밖에 없었죠. 결국 미국은 맥아더의 통제 아래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갖고 국가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분할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었죠.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정으로 모든 군대가 해체되며 군대 재창설 또한 금지되었고, 전범재판으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일본 관리와 군인들이 기소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의회제도 확립과 기본적 인권보장 등 민주주의가 이식되며 기존의 군국주의, 전체주의적 색채를 빼는 작업이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벌적인 성격이 강했던 초기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냉전의 시작과 함께 아시아 전역이 이념 대립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46년 발발한 국공내전에서 장제스는 시간이 갈수록 세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1949년엔 소련도 핵개발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미소 핵경쟁 시대를 열었으며, 이어 1950년에 벌어진 한국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안겨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냉전의 격화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을 180도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아베의 할아버지인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를 포함하여 전범 재판으로 투옥되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 대거 석방되어 다시금 일본 정계에 복귀하였고, 군사적으로는 소련의 팽창을 억제할 최전선으로서 일본을 재무장시킬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 본토에 주둔한 미군이 출병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대신할 일본의 독자적인 경찰력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분 속에 8만이 넘는 병력이 경찰 예비대, 해상 경비대로 신설될 수 있었고, 이것이 향후 자위대로 개편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막대한 양의 물자를 생산하고 수송하며 제조업의 부활을 이뤄냈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이전, 선진 경영 교육 등 막대한 특혜를 받으며 가파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52년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 미군의 점령마저 종식되었고, 온전한 주권까지 이양받음으로써 국가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낼 수 있었죠. 즉 2차 대전 과정에서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의 점령지 협상으로 분할되는 운명에 처하는 동안 미국과 총칼을 들이대며 싸워왔던 일본은 미국의 온전한 통제와 점령 덕분에 분할 점령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소련이라는 공동해적 앞에서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 변모하며 과거의 원죄를 빠르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패전국인 일본이 분할당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한국이 남북으로 분할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